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대국이라 부르는 자신들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만 한국이라는 이 나라만은 유일하게 자신들을 아래로 보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원망을 합니다. 정치, 문화적으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큰 덩치를 이용해서 가진 방법으로 제압하고 문화적 강탈까지 노리지만 아무리 해도 제압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는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소국이라 부르는 이 나라는 묘하게도 아시아 주변국들을 모두 제끼고 이제는 자신들이 경제 끝판왕으로 여겼던 일본 경제마저 따라잡고 있으니 일본 어린이들이 늘 말하는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 아니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수십 년 전에 미리 가본 한국을 통해 배워보자는 여론마저 투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한국의 경제 성장만을 인정한다는 그 한국 경제와 그 외 우리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을 중국 언론이 연일 다루고 있어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민일보와 신화닷컴을 포함한 각종 언론들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이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된다며 비중있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을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경제지표가 한국보다 더 크게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G7 국가 중 하나를 초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의 텃밭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G7 국가 중 하나를 앞서고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 감격할 만한 좋은 소식들을 만약 중국이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었다면 중국 언론은 한 달 내내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은 신중합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은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느라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뉴스들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알아야 한다며 대대적으로 알립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아시아 물타기 하면서 슬쩍 올라탈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한국이 일찌감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 앞서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완전 믿어. 이탈리아가 명승지 빼면 어떤 분야에서도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지. 이탈리아 급여가 일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여성들의 경제 참여도는 일본보다 높지. 즉 이탈리아 가계 수입은 일본보다 높다는 뜻이야. 유럽에서 지금 가장 비참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아니고 프랑스와 스페인이야. 그 나라들도 분명 한국에게 따라잡히겠지. 한중일 문화 및 사람들 자체가 우수하지. 2차 대전 이후 경제발전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한국은 앞으로도 30년 동안 눈부실 듯. 동북아시아의 GDP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지.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이 불운이야. 다른 곳에 있었다면 세계로 호령하는 강국일 텐데. 모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확실히 떠오르는 실력 있는 신흥 강자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하겠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더 무서워집니다. 한국을 얕잡아 보면 안 돼. 지금의 한국 수준에 이르러야 중국 경제는 비로소 일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한국은 대국의 야심이 있어. 스태미나로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를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수준이니까. 다음으로 중국의 유수 언론들은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올해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력 방면에서는 자국의 순위가 상위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열병식을 거행한 북한은 28위로 지난해 25위에서 3단계 내려갔습니다. 핵 보유국인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군사력 순위가 28위에 그친 이유는 이 보고서의 군사력 순위는 핵무기 능력을 뺀 군사력만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7위엔 프랑스, 8위 영국, 9위 브라질을 차지했는데 1위부터 9위까지 작년과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정규군 순위에서 6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7위에 그리고 예비군 순위에서는 310만 명을 유지하여 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 예비역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한국은 480억 달러 약
53조 원으로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상승하고 유럽은 몰락하고 한국이 인도 갖고 놀 것으로 예측합니다. 누가 저렇게 정했지? 나는 중국이 1위라고 봐. 나머지는 전부 어업지졸이야. 강대국 몇 곳은 전부 우리 주위에 있군. 징병제를 하는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 우리도 자만하지 말자. 인도는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고 있는데 뭐에 근거해서 인도가 4위라는 거야? 저렇게 강한데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나? 중국은 미군 빼고는 뭐든 다 있지.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하면 북한은 100% 지겠구나. 원래 한국 저 정도 강했습니다. 일본 전투기 숫자 러시아 다음입니다. 일본 실력 가지고는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지. 한국 군사력이 강하긴 강하지 주변이 워낙 지옥 같아서 그렇지. 만약 한국을 다른 지역에 두면 초인류 강대국이라 불렸을 텐데. 한국이 6.25 이후 월남전에서 보여줬던 전투력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미국의 아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알 거야.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정규군이 60만이라니. 사실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위가 맞을 것 같아. 전부 침략 성향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중국은 굳이 저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역사가 증명했지 저런 수치는 의미 없다는 것을. 진짜 전쟁이 나면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거 한국인이 순위 매긴 거 아니야? 마지막 소식은 올해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한국을 초청국가로 초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의장국인 영국은 올해 정상회담은 대면회의로 진행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유럽연합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예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G7에 한국 등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 G10 체제 구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이러한 태도가 반중국 진영을 확대하는 행동이고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 확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다수 중국의 언론들은 G7 자체가 타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세계 리더국의 모임은 의미가 없다며 G7 회담 자체를 예전부터 비난해 왔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뉴스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넘어 지금의 한국의 위치가 있기에 G7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한국이 미국의 G7 회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으로 여겨왔던 여러 나라들의 진면목이 여과없이 드러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IT 기술로 무장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처럼 관공서에서 줄을 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핀코드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이미 국가를 전복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는 이민을 가더라도 일단 인터넷 속도와 와이파이를 따지는 철저한 민족 아닙니까? 한국이 영국의 초대를 받아 G7 정상회의에 간다는 소식을 본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영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때가 됐군. 우리도 너희를 좋아하진 않아. 솔직히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회의는 아무런 쓸모도 없어.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한국 요즘 잘 나가네. 중국과 러시아의 G2 정상회의를 개최하자. 분명 G7보다 큰 소식일 거야.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영국은 이미 몰락한 제국 아닌가? 원래 영국과 한국은 동맹국이야. 왜 다들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지? 왜 사사건건 우리와 대립하려 하는 건데? 우리가 뭘 어쨌는데?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정말 어느 단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이전에 트럼프도 한국을 초대했었지. 당시 일본이 반대했지만. 고맙습니다. 초대해도 안 갑니다. 그냥 혼자 놀겠습니다. 막상 초대를 안 한다고 하니 중국을 푸대접하는 것 같군.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 영국이 한국을 초대한다고? 중국이 아니고? 중국을 대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 말하지 말자. 중국은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참가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와 한국을 대신해서 G7에 참가해야 해. 중국을 초청해도 거절당할 테니까 그런 거야. 또 한국이야? 뚱펑 미사일 7개를 준비해야겠네. 천천히 가자. 조만간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100배, 1000배 갚아주자. 역시 한국, 절대 중국 말 안 듣지. 늘 우리를 업신여기고. 전염병 클럽들. 적은 적이군. 과거 우리나라는 최빈곤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세기가 조금 넘은 시간 만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러한 업적에는 선배님들의 많은 노고가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이런 자랑스러운 조국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 후대에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